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베이시너 일렉트릭 미드나잇 블랙! 이거 스폰지 폼 케이스인데요. 거의 세미 하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. 굉장히 튼튼한 안정감으로 무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. 이 베이시너는요, 대만의 프리미엄급 악기용 캐리어 전문 회사예요. 대만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자인 산업을 전폭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서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에 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겉 디자인이나 이 재질 면에서 굉장히 신경 쓴 게 보여요. 그리고 이 모델은요, ACME 시리즈인데요. 국내 최초로 지금 선보인다고 합니다. 전체적으로요, 이제 방수, 생활 방수가 가능한 최고급 텍스타일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. 레인 커버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. 레인 커버는요, 뒤에 또 비밀 주머니가 있어요. 여기에 레인 커버가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, 레인 커버, 이 포켓까지. 네. 그래서 뭐 이게 허리나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는, 허리가 여기구나. 네. 좀 다리 쪽을 좀 받쳐주는 그런 기능도 좀 같이 겸사겸사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 프리 에어 메쉬 핸드입니다. 얘는요, 이 핸들은 딱 잡았을 때 에어 메쉬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 잡은 그립감이나 아니면 기타를 딱 옮길 때 이 손에 닿는 충격이 좀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에어 메쉬 핸들입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요, 짠!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더블 렉 시큐리티 시스템. 4개 가해지는 그 하중을 분리되게 넥 보호가 2개가 되어 있어요. 이쪽은 헤드 부분의 넥을 하고요. 얘를 이제 움직이면서 넥을 그대로 지지를 하면서 여기에 가해진 하중을 여기까지 분산시키면서 넥을 좀 더 안정감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더블 렉 시큐리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도 다 에어메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악기의 컨디션을 최상급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양털 라이딩이 된 내부, 여기가 진짜 양털이네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충격 흡수 소재와 훼손 방지 패널, 이제 바닥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기타 바디가 깨지는 80% 이상이 이렇게 쳤을 때 바디가 깨지거든요. 그 충격을 최고로 이제 완화시켜주는, 네, 그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밖에도 보시면 정말 포켓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엄청난 포켓의 양을 자랑하고 있는, 와우, 진짜 포켓의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한 것 같아요. 뭐 대각선 포켓부터 세로, 가로, 전체적인 빅 포켓까지 여러분들 수납 완전 짱짱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. 자, 기타 한번 해볼게요. 넥을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서도 잡아주니까 오 그렇네요. 넥이 완전해서 헤드가 다칠 위험도 적고요. 뭔가 진짜 더 안정감 있게, 보통 이게 하나라서 여기가 많이 이제 힘을 받거든요. 되게 좋네요. 암을? 네, 암은 빼서 넣으십시오. 네. 짠! 네, 가격대는요, 29만 8천원이에요. 30만원 약간 못 미치는 가격대에 거의 세미 하드 케이스 기능을 다 하는 베이시너 일렉트릭 미드나잇 블랙 케이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